석천 씨, 석천 씨. 예, 예, 들어와요. 웬일이에요? 예, 저 지난번에 빌려준 책이요. 아, 그거. 아이고. 어우, 근데 이게 방이 추워요. 뭐야, 안 돼요? 아니요, 되는데 이게 마지막 기름이라서 여기. 이렇게 추워서 공부가 돼요? 아이, 그냥 하는 거죠, 뭐. 감기 걸렸어요? 추우니까 겨울에 늘 달고 살아요. 약은 먹었어요? 아이, 방이 하도 추우니까 약 먹어봤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래서 아예 안 먹어요. 그럼 오지 오빠 교육 언제 끝나? 다 다음 주 토요일. 올해도 하네. 아, 배고프다. 저녁 아직 안 됐나? 좀만 기다려, 이제 뜸들고 있을 거야. 나왔어. 어, 좀 먹어. 오빠 왜 핸드폰 안 가져갔어? 그것도 모르고 계속 전화했네. 아, 깜빡하고 놓고 갔어. 아, 근데 형들하고 혜경아, 저기 저기 석천 씨 말이야. 오중이 형 없는 동안 우리 집에 같이 좀 있게 하면 어떨까? 왜? 어? 아니, 지금 오는 길에 책 받을 게 있어서 그 석천 씨 지하방에 들렀다 오는 길인데, 아, 이 추운 날씨에 보일러도 안 떼고 감기 들어서 이불 덮고 공부하고 있더라고. 왜 보일러도 안 떼? 마지막 기름인데 기름 더 살 돈이 없어서 못 뗀대.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무 안 됐잖아.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마침 형도 없으니까 추위 풀릴 동안만 우리 집에 같이 있자고 하면 어떨까 해서. 난 그 사람 싫은데. 나도 사람이 돈 갖고 너무 쫓아다니는 게 영 밥맛 없어. 지난번에도 그 돈 500원 갖고 얼마나 난리를 쳤냐. 아, 사람 정이 안 가. 다 싫어? 싫지. 나도 솔직히 그러긴 하지만 그 추운 방에 혼자 그러고 있는데 불쌍하잖아. 그리고 너 좋게 생각해주면 돈 갖고 그렇게 쪼잔하게 구는 게 워낙 없이 살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, 누구나 단점만 하나쯤 있는 거잖아. 그냥 같이 지내자. 어차피 내 방 같이 쓸 거니까 형들이나 혜경이는 별 필요 없을 거야. 어? 들어오면 괜히 분위기 흐릴 것 같은데. 그래. 난 모르겠다, 마음대로 해. 그냥 그렇게 하자. 아유, 몰라. 아유, 오빠 맘대로 해. 밥 다 됐냐? 아... 그럼 뭐라고 전화한다. 다 싫어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자꾸 데려오려고 그래? 너무 안 돼서 그래. 아, 예, 여보세요? 예, 저 권지향인데요. 뒤늦은 후회지만 그때 사람들이 말렸을 때 그 말을 듣는 게 좋았다. 병올 때까지 편하게 지내세요. 고마워요. 집이 너무 따뜻하다. 저 근데 혹시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, 혹시 식대 같은 거 저도 내야 돼요? 아, 저 사실 재정 상태가 완전 바닥인데. 아, 무슨 식대예요? 근데 우리 먹는 상에 수저만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요. 그래요? 고마워요. 아, 근데 어느 방이지? 아, 오중 씨 방이니까 이쪽 방이죠? 오자마자 또 돈 얘기냐? 돈에는 진짜 철저하다, 철저해. 그런가 보다 해. 이미 겪은 일이잖아. 난 그때까지도 사람마다 다 단점은 있고 석전 씨의 단점은 그저 돈을 좀 지나치게 밝히는 것 정도라고 생각했다. 그런데 반장님, 그런 사람을 뭐 할 거야? 글쎄. 괜히 각자 자질구레한 거 사느니 돈 합쳐서 좀 큰 거 해주는 게 낫지 않나? 뭐 가스레인지나 오디오 같은 거. 근데 오빠 유명한 인에 들어가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? 아, 참 그렇지. 그럼 뭐 하지? 커플 잠옷 같은 거 사줘요. 그런 거 좋은 거 사려면 비싸던데. 잠옷? 그럴까? 잠옷 좋아요. 오 찌개. 오, 이거 제목이 뭐예요? 이거 되게 맛있네. 야, 아, 배가 고파서 그런지 이거 되게 맛있네. 야, 이거 해경수 솜씨예요? 네. 이걸 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앞에서 아우, 이거 감기. 아우, 이게 떨어지질 않네. 이게 떨어지질 않아. 여기 제이 씨. 왜요? 아우, 나 여기 저기 등 좀 봐줄래요? 여기 여기. 여기 종기 났죠? 예? 예. 아, 골맞어요? 예. 아우, 미안한데요. 그거 좀 짜버려 주세요. 예? 아, 좀 짜버려 줘요. 아, 티슈 어디 있지? 아, 여기다. 자요. 안 아프게 한 번에 그냥 팍 짜버려줘요. 아,
그냥 내일 병원 가시지. 아이 뭐 이런 거 가지고 병원을 가요. 그냥 짜줘요. 자. 아 얼른요. 아 얼른. 그는 의외로 상당히 불결했다. 고마워요. 뭐야 더럽게. 아, 밥상에다 재채기를 하질 않나. 아. 뭐예요? 장난 한번 쳐보려고요. 혜경 씨 짧은 치마 입었잖아요. 그래서 뭐야? 우리나라 경계? 아니 멕시코랑 미국. 혜경 씨 나 뭐 하나 물어볼 거 있는데. 뭔데요? 예? 어? 뭐예요? 장난. 짧은 치마 입지 마요. 그래서 얘네들이 갈 데가 없더래요.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모텔 있잖아 거길 간 거야. 그랬는데 남녀가 야심한 밤에 둘이 그런 데 가면 할 게 뭐가 있겠어요. 거기다가 술도 얼큰히 취했는데 그래서 얘가 소위 꼬시는 작전에 들어간 거야. 어? 그래가지고 둘이 침대에 술 더 먹을 사람. 나 좀 줘줘. 아니 얘기 좀 들어봐요. 어?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여기가. 그래서 걔랑 여자애랑 둘이 침대. 오빠야 오빠들도 더 줄까? 혜경 씨 들어봐. 되게 웃기다니까. 그는 장난과 농담이 꽤 저지른 편이었다. 너무 웃기죠. 뭐야 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. 난 민망해서 혼났어. 좀 내보낼 수 없어 저 사람? 그래 사람 볼수록 이상하구만. 안 됐잖아. 어우 누구 나랑 바둑 한판 안 들래요? 바둑 둘 줄 아는 사람 없어요? 지현이 형 잘 두잖아. 같이 한판 두지? 어이 그래요? 그럼 나랑 한판 둬요 지현씨. 네? 아이 몇 급 정도 둬요? 3급이요. 어 그래요? 그럼 나랑 막상막 하겠다. 아유, 너무 일방적이다. 이쪽 완전 다 죽었네. 지현이 형 너무 잘 든다. 그냥 돌 던지죠. 안 되겠는데? 아, 나 물 한 잔만. 이거 어떻게 하지? 이거 어떻게 해? 아이고 참. 아유 이거 어떡하나? 응? 이제 그의 단점에 뭔가가 더 추가되더라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그는 상당히 비열했다. 아이, 공부나 해야 되겠다.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. 실수였겠지. 실수는 내보내. 저 사람 진짜 꼴보기 싫어. 그래 가라 그래. 사람이 기분이 안 돼 있어 진짜. 아유, 같이 짜 그래놓고 어떻게 또 금방 가라 그래. 아유, 그러게 부르지 말랬잖아. 아유, 미안해. 어차피 성격 다 알았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열흘만 참고 지내자. 따뜻한 데서 새끼 밥 먹으니까 정말 살 것 같아요. 컨디션이 좋으니까 공부도 더 잘 되는 것 같고. 그래요? 공부 같죠? 이놈의 감기. 야, 혜경 씨 몸매 진짜 예쁘다. 완전 이거야. 석천 씨의 단점들을 다 알게 된 뒤에도 그 같은 그의 단점들을 참아내기란 우리 전부에게 일정 이상의 인내를 필요로 했다. 그리고 그날 밤 나왔어.
어우, 무슨 맥주를 그렇게 많이 사와? 가입비 받았어. 어, 오늘 가입비 받았어? 어, 한잔하자. 어, 어디가 장기구이네? 몇 개를 사온 거야? 왜 이렇게 많이 샀어? 어휴, 이거 웬 맥주예요? 무슨 파티예요? 아니요, 가입비 받았어요. 어, 같이 한잔해요. 아이, 나 공부해야 되는데. 아유, 한잔만 해요. 자. 공부해야 되는데. 자, 건배. 건배. 그래서 그래서 자꾸 따라오길래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야. 왜냐면 다음날 친구가 서울로 올라가기로 돼 있었거든. 뭐야? 그럼 그 여자랑 너 둘만 남잖아. 그러니까. 근데도 그 여자는 모른 채고 계속 따라온다? 그 여자가 오빠 마음에 들었나 보네 뭐. 작정하라고 덤볐구만.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러고 있는데 살짝 우더니 내일 경일씨 올라가면 산 그만 타고 충무로 가서 바다 구경해요. 이러는 거야. 그쪽에 자기가 잘하는 콘도가 있다고. 오, 노골적이야. 아, 그 말을 들으니까 와, 이 여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. 아이, 드시같이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남자가 그거 가지고 빌빌대고 나가 죽어라 이씨. 나가 죽어. 나가 죽어. 어? 야, 그리고 니들 너 왜 이렇게 나한테 불만 많어? 어? 맨날 입 이렇게 쭉 내놓고 다니고 이씨. 예? 석준 씨 술 많이 먹은 거. 아이, 그 나 얘네들한테 불만 많어. 야, 너도 왜 나만 미워해? 왜 미워해? 어? 저기, 아, 이러지 마. 들어가세요. 야, 너도 왜 미워하냔 말이야 왜? 너 맞을래? 너 나한테 맞아볼래? 너. 들어가요, 들어가. 너 덤벼! 너 나한테 맞아, 안 파네, 말. 야, 맞짱 떠나, 씨. 야. 그날 밤이 결정타였다. 어휴, 씨. 결국 다음 날. 전격적으로 그의 퇴출이 결정됐다. 미안해요. 아니요,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요. 놀러 오세요. 예,